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이슈, 투자, 동향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게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그런 상품인데 이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이 폭락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3년 전으로 회귀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 이상혁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근데 지금 오피스텔들 뭐 가격들 보니까 참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오피스텔 가격 이거 맥을 못 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지금 상황이 정말 그렇습니까? 어때요? 맞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 네. 시장이 쉽지 않지만 네. 오피스텔은 뭐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아 그래요? 예, 불리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2020년에서 네. 2021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강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덩달아서 후행적으로 오피스텔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네. 한국 부동산원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로 보면 2021년 네. 중순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2022년 초부터는 쭉 고점 수준을 유지하다가 네. 7월부터는 네. 하향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관련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게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죠? 요게 어디 지금 부동산원 자료인가요? 네, 한국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자료고요. 약 3년 전인 2020년 네. 6월 가격을 100이라고 가정을 네. 했을 때 시점별 가격 수준을 나타낸 통계입니다. 3년 전과 비교해서 100 이상이면 상승, 100 이하면 하락으로 네. 나타내는 지표고요. 지금 보시면 2023년 4월의 지수가 1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네. 100에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네. 즉 3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2022년 7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하락하는 추세가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적으로 이 추세 자체가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역시 뭐 금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뭐 금리인가요? 예,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겠죠. 그렇죠. 예, 네. 오피스텔은 사실 시세 차익용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네. 부동산인데 현재 4%에서 5%대 대출 금리를 감안했을 때 네. 금융 레버리지를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오피스텔 수익률이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연 2%에서 3%대에 네.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투자 심리가 실종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렇게 실종됐다라면은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 네.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매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네. 그 수요가 아파트에 국한되고 있고요. 네. 오피스텔은 어디까지나 주택의 대체재라는 인식이 네. 강하기 때문에 분양시장, 매매시장 모두 지금 관심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그 급격한 상승이 오히려 발목을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이런 하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근데 이런 하향세가 있다라면 결국은 좀 낮아진 가격이면 나중에 금리도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한다라면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점이거나 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오피스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상업용 부동산 되게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될지 뭐 진단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정 오피스텔에 투자를 원하시는 네. 분이 계신다면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세권이나 네. 본부지구 같은 그 뛰어난 입지에 물건을 노리는 선별적 투자가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출을 많이 받지 말라고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금리가 쉽게 내려가기 어렵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여건이 되시면 100%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우시더라도 대출 비중을 매매가의 30% 이내로 가져가시는 보수적인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처럼 그런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이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앞으로도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 시장 동향과 투자시장 이상혁 센터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 궁금하시거나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상혁 센터장님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